스타마콘 들어왔을 때 그 동아리들이 생겼거든요.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일단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서가 라이브용 믹서가 나온다는 사실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실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 보조 섹션으로 보내는 억스는 이렇게 뭐 값이 지정되어 있고 그 설정창 그대로 객쪽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. 이거를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보조시는 DSP 서버에서 따로 처리를 하고 얘는 이제 보여주는 거 외부연을 좀 사용을 이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. 믹서 2번 페이더를 조작하듯이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터랑도 그 다음에 DSP랑도 그래서 어느 정도 페이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.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. 이는 이제 FOH에서 모니터링하거나 아니지 아니면 뭐 그 디지털 믹서 모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배우면은 금방 운용이 가능하겠지만 뭐 필터라든지 다이나믹 계열 이펙터라든지 그 컴퓨터 중에서는 조금 가성비가 좋은 편이거든요. 웨이브즈 LV1을 통해서 오디오 시그널을 프로세싱하는 장비예요.